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로 팔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잘못 계산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물건 장특공 계산할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판단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입주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사례는 국세청에 올라온 사례입니다. 자, 고훈민 씨는 2016년 1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취득가액이 8억이었네요. 그런데 이 주택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가 받고 나서 좀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23년 2월까지 이 A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23년 2월 달에 이 주택이 이제 멸실됐네요. 멸실됐으니까 당연히 그 전에 이사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2024년 3월 달에 이 A주택,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겠죠. 이 입주권을 양도했습니다. 20억에 판 거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이 입주권 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24년 3월 달에 팔 때는 주택을 판 게 아니고 입주권을 판 거죠. 자, 하지만 이 고훈민 씨가 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으니까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입주권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거든요. 2016년 1월 달에 취득했고 이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니까 충분히 충족했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한 금액이 20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는 12억까지만 비과세죠. 양도 금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고민 씨가 어쨌든 20억에 팔았으니까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양도세 계산할 때 세금 낼 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64%를 제거한 거예요. 일단 고민 씨 생각에 내가 16년에 샀고 24년 3월 달에 팔았으니까 보유 기간이 8년이고 내가 거주도 8년 한 거야. 그러면 현재 1세대 1주택 장특공은 1년당 거주가 1년에 4%, 보유가 4%니까 그러면 8년이면 88에 64, 아 64%야 라고 신고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64%가 아니고 32%였습니다. 만약 장특공을 64%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4,400인데 이게 32%니까 얼마가 되냐면 1억 300만 원이 돼요. 한 6천만 원 더 든 거죠. 그래서 양도세 폭탄 수준으로 맞게 된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고요.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 경우에 이게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산정할 때 이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보유나 거주기간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가 아니고 32%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인가일까지가 16년부터 2020년이니까 이때까지가 4년이잖아요. 네. 인가일 이후부터 팔 때까지 이때는 기간이 안 들어가니까 4년만 인정받아가지고 보유 4년 1년당 4%씩 16%, 거주 4년 1년당 4%씩 16% 더하면 32%. 여기 나와 있지만 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때까지 해당하는 4년에 대해서만 장특공 32%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물건을 팔기 전에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고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입주권은 권리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절대 팁까지 볼까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완공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사 끝나가지고 새 집 받았을 때 그 집을 파는 경우, 자, 이 두 가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산정하기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걸 꼭 체크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팔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입주권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판단 기준 볼게요. 일단 입주권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존 주택이, 그러니까 입주권 되기 전에 주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인가 받기 전에 이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2년 거주면 2년 거주, 2년 보유면 2년 보유 갖춰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첫 번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당연하죠.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1주택이 아니니까, 다주택이니까 비과세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양도일 현재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팔 것. 이것도 역시 일시적 2주택,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즉 이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그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표 보고 계시죠? 자, 먼저 1세대 1주택 판단. 그러면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거 따질 때, 자, 먼저 보유기간에서 종전 집을 취득해가지고 이걸 끝까지 가지고 와서 새 집 받은 다음에 파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입주권을 팔 때,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여기까지가 보유기간이다. 그런데 종전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입주권을 파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새 집 지어지면 이 새 집 받아가지고 이 새 집을 나중에 팔 때, 자, 이런 경우라면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새 집을 팔 때까지, 이때까지가 보유기간이다 라는 거고요. 거주기간은 둘 모두 보유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 이것만 따지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질 때는 먼저 종전집을 사가지고 입주권을 판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1세대 2주택과 같네요. 종전집을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까지, 이때까지 기간이 보유기간이다 라는 거고요. 종전집을 사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새로운 집을 받은 다음에 그 집을 팔 때,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새로운 집 받아가지고 나중에 팔 때, 그 양도일까지가 모두 보유기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주기간은 똑같습니다. 위 보유기간 중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 이것만 따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그리고 1세대 1주택 판단 이거 할 때 집을 사가지고 중간에 입주권 파는 경우하고 집을 사서 다 개발 끝난 다음에 새 집 받아서 파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르니까 꼭 체크하시고
입주권을 팔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고할 부분인데요. 재건축 주택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냥 재건축한 주택이니까 이건 뭐죠? 입주권을 파는 게 아니고 공사 다 끝나고 새 집을 받아서 이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신축 집을. 자, 이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 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 옛날에 샀던 거 개발하기 전에 그 주택의 보유 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 기간을 합산하는 거다.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런 거고요. 거주 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그리고 새로운 주택 여기에서 각각 실제 거주한 기간을 더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과 앞서 제가 표에서 요 별표 있잖아요.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실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지금 방송 보셨겠지만 정비사업 물건은 일단 네, 파실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양도세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신고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선 이 사례에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고훈민 씨 사실 아주 단순하게 봐도 16년부터 24년까지 팔 때 실제 거주한 기간은 8년이 아니에요. 7년입니다. 그냥 본인 생각대로 내가 8년을 가지고 있었네 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한 기간은 왜냐면 23년 2월 달에 멸실됐잖아요. 24년까지는 살 수가 없죠. 네. 이걸 만약에 세무사님께 맡겼으면 이런 실수가 안 나왔을 건데 직접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이렇게 양도세 폭탄 맞으시니까 비용 아끼지 마시고 꼭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물건, 정비사업 물건 파실 때는 꼭 주변 세무사님의 돈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